안녕하세요. 12강의 1번 어휘입니다.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기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신념과 전념으로 실천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높은 성취를 이루고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요만큼 이뤄서 이것에 만족하면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한계를 못 넘죠. 그래서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더 높은 도달 가능한 목표를 계속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중간에는 지도자가 뭐 이렇게 도와야 한다 뭐 이 정도 내용이에요. Perhaps one of the great challenge is to find the will, the courage and the undefeatable attitude to persist. 어쩌면은 가장 그 큰 문제들 중 하나는 is to find, 찾는 것인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를 그리고 용기를 불굴의 태도죠.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하는 거죠. To challenge oneself to exceed a comfort zone and to push beyond oneself perceived outer limit.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죠. 그래서 실제 이제 주어는 이게 되고 동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경우 가지고 이제 어법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셀프에서 자기 자신에게 도전도 될 수 있지만 스스로 도전한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적절합니다. 스스로 도전하는 거 뭐 하기 위해서 안락한 지대, 그러니까 안락지대라는 얘기는 지금 현 상태로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려고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해서 하면은 이제 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인식했던 외적 한계를 넘어서 밀어붙이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니까 여기하고 지금 exceed 부분이나 여기서 to push beyond에서 이 부분이 지금 같이 갑니다. 여기서 exceed나 push beyond나 의미상 똑같아요. 넘어서서 이제 밀어붙이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는 것에 대한 이제 도전이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to practice with firm faith and devotion. 여기까지만 보자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확실한 신념과 헌신이라는 얘기는 전념입니다. 전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려다 보면 이걸 가지고 이 부분에 그냥 이렇게 밑줄을 읽어 내려오면서도 그냥 쳐요. 그런데 뒤에 위배 되느냐 아니면 더 중요한 게 있느냐 이제 그거는 가면서 취사선택을 하는 이제 이 정도다 하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가면 약간 좀 흔들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reaching beyond anything done previously. 그러니까 이전에 행해졌던 이제 수식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분사 하는 거. 이전에 행해졌던 어떤 것을 넘어서서 도달하는 거. 그러니까 한계를 이 부분도 의미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의미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이 부분하고도 이제 같고 이 부분하고도 같은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 실제 주어는 이게 주어입니다. 하는 것이 always knocking on that door of new record. 그 이 부분까지 본다면은 여기서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리칭이 있고 그냥 해석상에 여러분 이제 볼 때 읽어 내려온다 했을 때 이게 ing가 나와 있어. 그럼 동명사가 두 개 나왔나 보다 하고 쭉 내려가 보는데 뒤에 동명사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동사는 아직 안 나왔어. 그죠? 딱 봐도 동사가 안 나왔어요. 하이픈 사이에 있는 것은 문장 구조에서는 빼서 보면 되니까. 근데 동사가 뭐냐 하면 이게 동사가 나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동명사가 두 개 이상이 나와도 똑같은 개념이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개념인 경우에는 동일한 개념인 경우는 동명사가 여러 개가 나와도 주어를 하나라고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를 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 and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병렬 구조가 아니라 여기서 knocking이라는 개념은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뭐 하면서냐 하면은 항상 뭐 하면서 그 문이죠. 새로운 기록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전에 행해졌던 것을 넘어서서 이루려고 하는 것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것은 is 이렇게 가요. 원래는 is와 picking involves. 그럼 여기 그냥 먼저 봅시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is something이 되는 거고요. the thing 뭐야? 원래는 picking involves something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와서 합해져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이러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피킹, 정점에 이르는 것이 포함하는. 여기서 이제 인바반 얘기는 포함하다도 되고 수반하다도 되고 의미하다도 됩니다. 그래서 정점에 이르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다, 수반하는 것이다, 포함하는 것이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럼 이분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긴 지금 해석을 안고 왔는데, 이분 보면요, 어파도 해가지고 여기서는 위치 이제가 생각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앞에 있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얘기는 뭐냐면은 new record, 이 부분은 설명하는 위치 이제가 생각된 거라는 거예요. 파이럴 리치, 그래서 좀 더 그 멀리 이르는 것이다. 좀 무엇보다 than ever reached before, 이전에 도달되어졌던, 이렇게 됩니다. 이전에 도달되어졌던 것보다 좀 더 멀리 미치는 거예요. 이제 than이 나온 거예요. father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뭐 이제 이것을 what, 이것은 뭐 어떤 것이냐면은 이 다니엘 코울린이 뭐라고 불렀던 것이냐면은 reach fullness, 도달 가능 성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하는 거죠. 뒤로 가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법이 될 때는 와슨 생각을 해야 되고요. 뒤로 가서 그 리치펄리스 이즈다, 이놈이 이제 위에서 얘기해 놓고 이렇게 나오니까 순서로 낸다 했을 때는 가치는 없어지죠. 와치펄리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is the constant pounding in one's head, 자신의 머릿속에서 계속적으로 두들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항상 이제 강하게 생각을 하는 것 정도로 보면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To stretch and stretch and stretch to the new limit, 그 새로운, 여기서도 그 새로운 한계를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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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계속해서 이러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도 the new limit라는 것이 앞에가 어디가 있었죠. 그러니까 new record, 실제 여기서 new limit라는 것은 여기서는 new record, 이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록이라고 하는 거, 이 자체를 얘기한다 그러는데, 순서를 정한다 할 때는 뭐 저기 하지만 이 단서가 있고 리치펄리스라는 단어가 위에서 처음 나와지고 나서 나오기 때문에 의미는 별로 없다 하는 겁니다. No matter how minuscule, 여기서 minu라는 얘기는 빼다 하는 의미에서 작다 하는 의미, minor도 여기서 나옵니다. cle라는 것이 축소사예요. 적은 것.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서 no matter how는 however minuscule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뒤에는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 new high, 이것은 새로운 높은 것이다 하는 거죠. 새로 하나 높이 설정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 단계 높여진 목표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The role of the teacher, coach, or mentor, 이런 사람 선생이나 코치나 멘토의 역할은 is to keep tipping the learners forward from passive teacher reach selection. 여기서 팁이라는 얘기는 기울이다 하는 건데, 슬쩍 기울게 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단어로는 넛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써요. 넌지시 이제 뭐 비추다 해서 넌지시 밀다 하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은 계속해서 keep tipping, 계속해서 미는 것이다, 이 정도로 보세요. 근데 keep from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어법이었을 때는 keep from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학습자를 앞으로 미는 거예요. 어디에서 얻으냐면 수동적인 쪽에서, 여기서 from이 나와서 이 from 대신 여기서 to, toward는 그냥 to로 보면 돼요. from to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reach of action, 좀 도달 가능한 행동 쪽으로. 앞에서는 리치플리스라고 나와있던 이제 그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It is a continuous cycle that maintains and sustains skillfulness. Yet also scores, 여기서 지금 yet also는 지금 여기 scores도 여기에 sustains나 maintains하고 같이 걸립니다. Scores plus wit in the learners for the new market that has been reached.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속적인 사이클이다, 순환이다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순환이다. 여기서 같은 경우 지속적인 순환 이렇게 되는데, 어떤 지속적인 순환이냐면은 유지하고 여기 서스테인도 어차피 유지야. 근데 이제 뭐 유지 관리 차원에서 보세요. 스킬 관리에서 내가 지금 탁월하게 잘 하고 있는 숙련도로 계속 유지하지만, 또한 뭐 하냐면은 점수를 주는 거다 하는 거죠. 플러스 점수 한다.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1점 올라갔어.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락을 한다, 이제 게임을 한다 그랬을 때 능력치 레벨이라고 그러나, 레벨이 올라가기 전에도 레벨은 안 올라갔어. 근데 점수가 레벨 올라가기 직전까지 한 점 한 점 쌓여가는 거로 보면 됩니다. Within the learner, 이 학습자 안에서 무엇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점수 플러스는 무엇에 대해서 주냐면 이것에 대해서. New mark, 어떤 새로운 마크라는 얘기는 그
표시선 2점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거죠. 어떤 표시냐 하면은 이랬던 표시 that has been reached. 그 도달되어진 이 선까지 올라가진 것에 대해서 이 능력 아니 그 학습자 안에서 플러스 점수 1점을 이제 보태주면서 좀 그러니까 숙련도는 유지하면서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게 하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This requires constant dissatisfaction. 이것은 이제 continuous도 이제 constant하고는 같은 개념인데 이, 여기 단어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좋아 보여요.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이 답이 되는 부분은 좀 그 야, 좀 잘, 그, 참 잘 내셨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거죠. 이건 지속적인 불만족을 필요로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점이 올라가서 5등급 하던 놈이 이제 3등급까지 다, 아, 만족해. 물론 이제 만족은 하죠. 근데 욕심은 이게 만족이 아니라 1등급까지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불만을 갖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With the current spec. 여기 스펙이라는 얘기는 specification. 그래서 현재 어떤 실적 상황이라든가 자격 상황이라든가 우리 소위 얘기하는 스펙, 스펙이 겁니다. specification의 이제 줄임말에서 그 현재 이제 스펙에 대해서 스펙이나 데이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require constant. 여기서 같으면 inner yearning 이 부분에 같은 경우는 require constant dissatisfaction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열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열망을 요구한다 하는 거예요. To do one's personal best,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최선의 상태를 하려는 열망을 필요로 하죠. Each and every outing. 여기서 outing은 출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출전이라는 건 꼭 출전이 아니라 시험 볼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 들을 때마다라든가 여기서 이제 경기에 대한 걸로 비유를 한 거죠.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It is exhausting. On the other hand, 여기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처럼 하는 거. 이것은 exhausting 한 것이고, 그죠? 아주 이제 진력이 나게 한다니까. 무지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on the other hand, 여기 뒤에서 핸드가 생각됐습니다. It is thrilling and truly invigorated by the tiny, barely noticeable success. 우선 여기까지 보면, 그것은 전율감을 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인비고리트라는 비거라는 것이 원기 활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활력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극되어진다, 공무되어진다, 활력 받아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무엇에 의해서 조그만 것, 조그맣고 거의 느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는 배열리가 되니까 거의 느낄 수 없는 성공.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입장에서 같으면은 등급이 딱딱딱딱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그 확실한 성공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등급은 안 올라갔는데 점수는 올라갔어. 그죠? 그 80, 79점에서 79점에서 90점 올라간 건 아닌데 아 79점에서 81점 그러니까 아니 그 80점에서 그래 2등급 나왔어. 근데 그 90점까지 못 올라간 거야. 그럼 등급 전환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82점, 85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가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성공입니다. 성공, 사소한 성공에 의해서도 이제 자극받는다 하는 표현이야. 단어 자체는 이제 이 단어, 저라면 이 부분은 이 단어보다는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사실은 어떤 성공이냐면은 the keep the learner moving ever forward. 그래서 keep 목적어 moving. 여기서 from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의미가 반대가 되버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학습자가 움직이도록 전방으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그리고 등급은 안 오는데 그래도 하마터면은 거의 그 1등급 나올 뻔 했는데 안타까워. 아쉬워. 좀만 더 하면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내용은 사실상 그 뭐 이제 요지성 글에 이제 좀 가깝고 어차피 어휘 문제로 냈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법이라 해봤자 이제 뭐 제가 얘기하는 뭐 이제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 어법 얘기도 그다지 뭐 좋다 생각은 안 듭니다. 다른 부분에 오히려 나은 것들이 있으니까 자 뒤로 갑니다.